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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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네. 힐. 네, 트위치가 굉장히 잘해줬어요. 잡을 뻔했어요. 예. 네. 어? 어? 블리치가 길 잘 막았어요. 아. 터트려도 안, 사거리 안 돼. 터트리 사거리가 안 돼요. 케이틀린이 거리 계산이 너무 좋습니다. 낚시라고 하죠. 네. 망했죠? 아, 마우카이 좋아요. 마우카이 플레이가 지금 좋은데요, 진짜로? 3킬이에요? 뭐, 미드에서 뭐, 뭐, 어떤 누가 잘해줬고, 뭐, 레이톤도 굉장히 멋있는 플레이 보였죠. 마우카이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네. 마우카이 3킬이에요. 기동력이 장화. 근데 마우카이 같은 챔프가 사실 킬을 먹으면. 애매한. 시너지를 받진 않아요. 네. 물론 뭐, 오래 버틸 수는 있겠지만. 네. 뭐 기동력의 장화 정도까지는 뭐 킬 빨리 먹을수록 빨리 나오니까 좋긴 한데 그 이후에는 사실 라이너한테 옮겨 공부하는 게 낫죠. 네. 와드 주겠죠? 어? 핑크 와드 샀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 아까 박은 거고. 네, 가격은 알겠네요. 네. 링은 도란 링이죠. 바텀이 좀 많이 힘듭니다. 바텀. 근데 템 차이가 생각보다 나네요. 네, 나죠. 광전 카리스마. 날 수밖에 없죠. 네, 안 나는 게 이상하죠. 탑도 막 지금 큰일 났어요. CS가 거의 30개예요. 아이고. 정글이 그나마 CS 많이 먹었는데 이거 거의 라인 커버로 커버했다고 보면 되고. 미드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니달리 상대로 팔목보대가 완전 100% 효율 좋은 게 아닌 게 또 뭐냐면 니달리가 은근 또 AP에 섞여 있어요, 딜에.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많이 섞여 있어요, 생각보다. 특히 늑대품이 때문에. 6렙입니다 얘네. 끌려가면 죽어요. 소라가 6렙이면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이거 그냥 이거 먹자 그냥 골렘. 좋은 그렇죠. 판단입니다. 라인이 어중간. 아 이게 이퀄라이저 제대로 깔렸어요. 자 이러면 정글링 개사 이건 무조건 레이톤 이기죠. 네. 60 정글러인데. 아 근데 따라붙어서 그렇죠. 정글까지 쓰면서 마무리. 야 이러면은 지금 정글임에도 불구하고 템 잘 나왔어요. 야 이거는 2대2 싸움에서 마우카이는 사실 CC가 좋은 건 딜이 나온 챔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레넥토는 딜이 엄청나게 센 정글이고 또 하나가 럼블의 이퀄라이저 말도 안 되는 각도로 깔렸어요. 잘 깔렸어. 빼도 각도 못하는. 에 와 라인. 푸시하는 거 보세요. 몸 대고 있는 거 보세요. 라인 클리 아까 라인 뭐라고 하지? 프리징. 네. 원래 프리징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춤 같은 데서 프리징 보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그게 근력 팔임 장난 아니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네. 진짜로. 어? 어이 깜짝이야. 아이고. 아이고. 안 맞았어요. 다행이죠. 한 발.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이거 버티죠? 아 원딜 노려주는데 원딜 노려주면 아 비장한 한 발 있어요. 빌리치 댁 괜찮아요. 몸니시 에이팅에 집에 가는 건 화려하네요. 이게 자세 봐요. 오 6렙이었으면 그래도 실한 방이 있었는데. 아 그럼 한 타임 버티잖아요. 딜 안 나가서 잡을 수 있을까. 아 궁극 켰어요. 렙 왔고요. 블리츠 땡겼어요. 땡겼어요. 자 오. 제이스까지 왔어요. 잘 왔어요. 덧! 아 덧! 아 이런 덧 같은 뒤로 들고 정렬 제이스 블리츠 한 명 누르니까 1타 쌍피 지금 제이스 머릿속에 몇 마리 노린 건가? 와! 1타 쌍피! 1타 쌍피! 이게 1타 쌍피! 자 시야 한번 볼까요? 이게 시야 보기 힘든데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1타 쌍피 쪽을 선택을 했어요. 안 보여! 아예 안 보여! 네. 아예 안 보여요! 이게 다이아 1입니다. 1타 쌍피 쪽을 선택을 하는 판단이 무리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블킬을 만들어내면서 소라치카 장인팀을 힘들게 만드네요. 이게 원래는 이게 지금 제이스 특집인가요? 여기까지는 보였거든요. 와 근데 여기를 와 정말 신기한 게 우리가 뭉치면서 알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저럴 때 가끔 흩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흩어져야 돼요. 네. 흩어져야 돼. 누구의 장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게임만 재밌으면 돼요. 저희는 제가 볼 때는 소라카가 푸짐하게 쌌으면 좋겠어요. 이 판 미드 자이라죠? 어, 나왔고요. 네, 나왔어요. 네. 미드 자이라입니다. 미드 자이라요. 조심해야 돼요. 레이도 직사예요. 스트라겠다는 거죠? 레이도 잡고 아 요거 그래. 제이스 먹었어요. 그리고 자이라 전사. 근데 레이도 죽고 자이라 전사. 네 소라카 와 소라카
레드 소라카요. 트위치, 트위치, 소라카 안 죽어. 소라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자, 제이스가 선택하는 건 블리츠를 마무리는 되고요. 평타, 평타, 미국은 너무 빨라. 아, 평타. 캐틀린 땡겼어요 오히려. 소라카. 와, 더블킬을 못하고 죽네요. 소라카가 킬 먹고요. 살았어요. 네. 이득 봤습니다. 이득이요. 이득 많이 봤죠, 이거는. 이건 이득 많이 본 거죠. 네. 정말 많이 본 겁니다. 자이라가 정말 대단했던 게 뭐냐면, 레넥톤이 빨피로 용 때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자이라가 전멸 쓰고 모든 스킬 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 잡다 말고 벽 끝에 붙었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때 뭔가 포지션이 많이 무너졌어요. 맞아, 맞아. 퍼프 팀이. 예. 네. 그러니까 레넥톤은 잡긴 했는데 용도 못 뺏었고, 한타도 결국에는 이쪽이 승리하고. 차라리 빨리 쓰지 않아도 자이라가 그 용 원형 있잖아요, 그 안에 다 맞을 수 있게끔 자이라 궁을 깔았어야 돼요. 그러면 달라졌겠죠. 네, 1초만 0.5초 늦게 쓴더라도 아니면 좀 어문지역 하다가 차라리 다수가 맞히게 썼더라면. 네. 애매하게 쓰긴 했죠. 근데 어쨌든 자이라가 노리는 반을 그렇게 하고 내가 죽어도 네. 한타로 우리가 승리할 거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자이라는 무조건 레이톤 잡고 시작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잡혔어요. 네, 좀 그래서 약간 시간을 끌었고. 네. 레이톤이 생각보다 레이톤 잘 컸거든요. 덕분에 결과적으로 소라카 서폿이 왜 강한지를 또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조폭의 고서 가죠. 시야석 샀어요. 시야석을 샀어요. 야, 사람 됐네. 토끼 사람으로 아이디 바꿔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1경기 때는 사실 잘 풀렸잖아요. 2경기는 지금 잘 풀렸다고 하기엔 좀 애매한 사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탄핵 당하기 전에 그렇죠. 뭔가 밑밥을 깔아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거예요. 반만 타협했죠. 하나는 증포의 고서는 확실히 메자인은 가겠다. 끝까지 간다. 양갈래로 지금 양쪽으로 손을 잡아놓은 상태예요. 발을 다 걸쳐놓고. 네, 발을 걸쳐놓고 어느 쪽으로 갈까는 이제 추후에 팀원 상황을 봐서. 근데 제가 확실하게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반적인 힐러 소라카에 비해서 한타 때 존재감이 있어요. 훨씬 나아요. 네. 한타 때는 확실히. 아, 이제 미드. 오케이. 아, 갱크드 바이밤. 탑도 이거 근데 레이톤이 세네요 진짜. 아, 이퀄. 아, 이퀄 좀만 빨랐더라도. 이퀄이 아마 쿨이 따군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썼겠죠. 네. 판단이. 이게 아니었으면 봐, 미리 깔았을 텐데. 네, 미리 안 깔 이유가 없거든요. 와드 두 개 동시에 박았어요. 우와. 그 지웠습니다. 서로 와 이런 남은 게 와드 하나. 와 서로 야. 서로 핑크한테 지웠어요. 오. 야 센스들이 수준 높아요 경기가. 높아. 네. 누가 거기서 핑크한테 치고 있냐? 저희는 그냥 상대 챔피언 때리려고 막 노력하거든요. 트위치, 트위치, 트위치 역으로 일부러 끌려갔죠. 일부러 끌려갔어. 확실히 일부러 끌어간 게 맞아요. 이거 확실히 일부러 끌어간 거예요. 저만 살았어요. 있어요. 399원. 이야, 트위치 풀렸죠? 풀렸어요, 풀렸어요. 순간적인, 근데 트위치가 사라지면 대충 임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블리츠병이라고 하죠? 그냥 보이면 땡기는 거. 땡겼어요. 왜냐면, 네. 아직까지 땡겨서 망한 적이 없거든. 그렇죠, 그렇죠. 당황했거든. 와. 근데 이번에 설계했어요. 근데 트위치, 이게 사실은, 이거 둘이 음성 채팅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눈이 서로 마주치니까 트위치 사라진 순간, 네. 아, 내가 끌려가야겠구나. 소라카가 순간 느낀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서폿이나 원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 단축어로 얘기해요. 뭐라고? 트사. 처음 듣는데요? 트사. 대충 알아듣거든요. 트사 이러면. 논개 아니야 논개? 트사. 트사 이러면 트위치에 사라진다는 거 알아요. 치우시오. 우리가 미드미하면 미미치는 것처럼. 안 쳐요 요즘엔. 그래요? 마우스래요. 아 그러면 방금 트위치 사라지자마자 무릎에 쳤으면 됐겠네요. 트위치 사라졌다고? 토끼 인간이? 우리면 트위치 사라졌다고? 아니 상대팀이. 블리츠가 땡기기 전에 케이틀린이. 아이고. 아이고. 아, 저 니달리 잡을 수 있을까요? 벽 넘었어요. 같이 넘었어요. 자, 자, 자. 힐! 아, 니달리 힐 들어갔어요. 이러면 살죠. 둘 다 빼겠죠. 마우카는 딜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거 둘 다 뺀 선택을 하겠죠. 네, 니달리는 유유히 벽을 넘어가고요. 힐 크로 와요, 얼추. 네. 와, 세구나, 랭턴. 진짜 잘 컸어요. 니달리 안 죽어요. 네. 서로 안 죽죠, 이러면. 바텀 풀렸고. 탑이 지금 CHI가 많이 나고. 미드도 마찬가지. 좀 많이 나는데요? 많이 나요. 정글 CS 차이 왜 이런가요? 레넥톤 계속 커버하니까. 와, 레넥톤 CS가 100개예요. 지금 사실 탑이 레넥톤이라고 봐도 얘도 CS 많이 먹고요. 진짜. 아, 그냥 트위치 집 같잖아요. 밀어넣는 게 맞죠. 근데. 맞네. 밀어넣는 게 맞죠. 왜냐면 케이틀린이 경험치를 좀 소비할 딱 맞춰서 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아, 몰랐으니까. 맵팩이 아닌 이상. 아, 원래 모르면은 괜찮아요. 이 물건을 훔쳐가도 죄가 아닌가. 모르면 괜찮아요. 훔쳐가도 돼요.
근데 이게 죄인 거 알고 훔쳐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실수로 엄마 빰대고 때리는 거랑 다큰 아들이 엄마 빰을 때리는 건 그 폐륜이죠. 알고 나쁘다는 거 알면서 하는 거랑 애기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때리는 거랑은. 애기들이 막 장난치다 얼굴 막 긁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거 갖다 뭐라 하지 않잖아요. 애기들한테 그러지 않고. 마찬가지예요. 경기 자체가 지금 진짜 탑이다. 어, 또 죽사했어요, 제이스. 레이톤이 한 장 중심에 있고요. 이쪽 팀은. 아, 역시 자이라가 우리 기억 속에서 좀 잊혀지긴 했지만. 뒤쳤어요, 뒤쳤 빠! 터뜨린다, 빠! 터뜨린다, 터뜨린다, 따발, 터뜨린다, 따발. 터뜨린다, 터뜨린다! 아, 자이라가 어떻게 잘 넣었다. 오히려 레이톤이 전신다. 막아줬지만, 막아준 사람도 위험해요. 그 사이에 소라카는 또 훔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맞아요. 예,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어차피 막아요. 근데 얘는 못 막거든요. 실선, 근데 소라카가 아까, 근데 그 와중에 실 썰었어요. 한타 때 실 썰었어요. 그렇죠. 아, 소라카가 지금 동시에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러 역할도 하면서 라인에 또. 그, 첸. 그렇죠. 스피리풋이라고 있기 때문에. 첸과 소라카 분의 역할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하이브리드죠, 지금. 어쨌든 간에 뒤늦게 미드에 와서 사실 할 거 없었거든요. 매자이. 차라리 봇을 미는 판단.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보면 포탑을 밀면 글로벌 골드가 들어와요. 팀원들이 굉장히 유용한 거죠. 아, 솔직히 여기서 가서 뭐 하겠어요, 소라카가. 네, 어차피 늦었고, 와봤자. 가봤자 제가 볼 땐 걔네 죽기만 해요. 네, 상당히 골드만 주는 거예요. 네. 그러느니 빨리 글로벌 골드 하나씩 더 뭐 따라갈 수 있도록 유용하게. 일부러 매자이 돈 벌려고 곳에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 매자이, 어차피 매자이 언젠가 갈 수 있는 템이었어요. 네. 와, 니달리가 흥해서 그런지 3일째 가네요, 그냥. 3일째 가죠. 네. 생템을 잘 뽑도 한데, 정령 영상이라든지. 제이스도 제이스지만 상대하는 그 갱크드 바이 마음의 자이라가. 자이라가 너무 잘해. 정말 초반에 비슷했거든요? 근데 마오카이가 한번 풀어진 이후에 좀 격차가 벌어졌어요. 유키에다가 지금 아이템이 나일라이에. 스펙터스토리팡이에요. 그니까 자이라가 처음 나왔을 때 미드 자이라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미드로 썼죠. 원콤이었어요 진짜. 네. 그냥 궁키워 그냥 원콤에 다 죽었어요. 사기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 겨우겨우 잡으면 식물이 축 날라와서 직사시키고 죽고 식물로 막 쿼드라키 한 적도 있었고요. 네. 조만간 있겠죠? 언제가 있을까? 네. 언제가 한번 나오겠죠 그런 장면이. 다음 월드컵 전에는 뭐 다음 월드컵이 언제죠? 2002년 때 되면 하겠죠. 10년, 14년, 더, 14년이네. 더울 때 해요. 더울 내년, 때. 내년이에요? 더울 때 해요. 내년. 2000년 월드컵 10년, 11년 전이네요. 네. 와. 그렇게 따지면 우리 엑스포 갔던 것도 기억나죠? 한비타. 나 초등학교 때. 한비타. 빗돌이. 빗돌이. 빗돌이 우리 회사에 있는데. 포스터 그렸어요? 네. 다 그렸어요 한 번씩. 다 그렸어. 네. 대전 다 갔었어 그때 엑스포. 꿈돌이 아닌가? 꿈돌이구나. 빗돌이 뭐야? 틀린 빗돌이죠. 꿈돌이 뭐야? 꿈돌이 맞나? 빗돌이는 SBS 그 만화 아니에요? SBS 뭐 3D 만화라서 막 안경 쓰고. 맞네, 만화. 맞네, 맞네. 그쵸? 그게 빗돌이 아닌가? 그쵸? 아랫돌이. 조심해야죠. 남자들은 특히. 잠자리 조심해야 되고, 남자. 예. 네. 여자도 마찬가지죠. 잘 자야 돼요. 이쪽으로 가지 않게. 네. 사람이 도리를 다 해야 돼요. 그렇죠. 회사에 장도리가 없더라. 도리 먹고 짓고 땡 뭐 이런 거. 자, 트위치는 이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고 소라카가. 네. 만났는데 죽었네요 소라카. 아, 오! 뭐 아들 보고 있었어요. 애초에 보고 있었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보고 있는데 저길 왜 가? 모르겠어. 아니 보고 있는데 저길 왜 가냐고. 와, 내가 있었는데? 이건 무슨 똥배짱이요. 우와, 이거 뭐지? 야, 보고 있는데 갔어요. 뭐 뭐예요? 그랩을 피한 건 칭찬드릴 수 있지만 왜 갔을까요? 어! 원콤이에요! 와, 럼블이 원콤도 안 뺐어요! 안 당했어요, 다행히. 와! 자, 힐. 있습니다, 힐 있어요. 한번 써주고요. 이퀄라이저. 아직도 힐 있어요. 아, 오히려 지금 마오카이가 잡혔고요. 네. 왜냐면 니달리가 지금 봇을 획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매자 스택 쌓이고 있습니다. 니달리가 좀 여기 골치 아파지네요. 아, 니달리가 잘 컸거든요. 거기다 사실 무슨 얼굴, 아 이게 뭔가요? 아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자이라 거 피하려다가 블리즈 그랩 맞은 꼴이죠. 네.
둘 다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없었고 사실. 없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얼건 가면서 그 뭐 정령 형상이라든지 탱리달리 있잖아요. 네. 그런 거보다 사실 공리달리가 더 백도 잘해요. 맞아요. 네. 원조예요, 원조. 말도 안 되게 백도 합니다, 진짜 사실은. 네. 탑은 일단 뭐 마이콰이가 먹으면 되고 네. 리달린 집에 안 가고 계속 밀면 되고. 그래서 제이스도 지금 많이 죽긴 했지만 뭐 CS라든지 피를 어느 정도 어시까지 많이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라위까지만 최근 숙성이까지만 나와준다면 딜은 뭐 포킹 딜은 충분하다. 그리고 포킹 딜이 충분하면 보세요. 제이스가 포킹 해놓은 자리에 럼블이 이퀄 깔고 순간적으로 레톤과 트위치가 들어갑니다. 무섭네요. 네, 정말 딜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우리는 힐 계속 받고. 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네. 근데 소라카 점사하면 소라카한테 전멸을 사나가요. 힐 자기 몸에 쓰고. 전멸이 없죠. 예? 네? 전멸하겠죠 그냥. 전멸이죠 뭐. 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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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힐, 힐, 힐! 힐 한 번! 써주고!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 머리 이퀄라이저 위에서! 어, 자이라 너무 똥배짱 아닌가요, 근데 이거? 죽고 잡겠다는 거죠? 네. 제압되었습니다. 숨을 안 맞았고, 레노트는 전멸 뺐고요. 무자리가 바텀을 지금 레드가 있거든요. 캐틀 레드 있거든요. 캐틀 레드 있고 보호막 있어요. 캐틀 레드 있어요. 레드 있어요. 근데 소라가 있어요. 아 레드 없앴어요. 레드 없앴어요. 아 힐 쓰고 회복 쓰고 살았어. 죽었어요. 회복 쓰고 죽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니달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답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네, 니달리 세상이다 세상. 레네토를 살리고 본인은 죽는. 네. 니달리 그동안 백도어 시원하게 하고 있고요. 니달리 없어도 이 정도네요. 네. 트위치도 없었어요. 그러네요. 트위치도 없었어요. 어쩐지. 트위치. 미드 쪽 아, 못 봤어요. 트위치가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요. 아, 거의 블레이드 마스터예요. 블레이드 마스터. 숨어서. 투, 쓰리. 투, 퐁! 투, 퐁! 갑자기 얘 투, 넌 뭐야? 포, 마무리. 마오카가 대신 죽어준 거죠. 정멸. 그렇죠. 어. 아까 소라카랑 비슷한 느낌이죠. 네. 오, 자이라 템 보세요. 쓸데없는 지팡이. 자, 니달리가 전멸까지 쓰면서 평타! 안 터졌어요! 얼마 효과가 안 터졌어요, 얼마 효과가. 30만치 효과가. 오히려 니달리가 잡혔습니다. 그래피하고요. 방금 땡겼으면 죽었어요 케이틀리. 네 죽었어요 오히려. 정신 못 차요. 제가 목 시원한 데가 아니거든요 지금 블리츠 그랭크. 자, 그러면서 소라카 바텀 가고요. 중요해요. 지금 라인을 밀어놓지 않으면 누군가 한 명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네. 안 밀면 바로를 내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소라카가 빠진 거랑 만약 저기서 레이저리 빠지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소라카 빠진 바로 못 가요. 와 이거 진짜 추진력 있다. 그러니까 빛나에는 소라카 가는 게 이득이라니까요. 이쪽 입장에서는. 네. 푸시도 빠르고 지금 푸시력이 냉통보다 빠를지도 몰라요. 와 템 너무 좋다. 그 자이라 템이 그래. 아 이거 있구나. 오. 예언자를 먹었습니다. 와 예언자를 먹었어요. 예언자를. 아까 저 오. 소라카가 약한 걸 알아요. 그리고 저 예언자의 영향을 먹고 딱 이쪽 와드를 정리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와드가 심어져 있었어요 상대한테. 맞아. 네. 오라클 먹고 와드 한 개 지웠나요? 근데 소라카가 오늘 그 다이너룬이잖아요. 네. 많은 걸 느끼게 해줘요. 아 맞아. 맞아요. 정말 많은 걸 느끼고 있어요. 저 스스로도.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어요. 지금 거의 우리가 소라카를 어머니라고 표현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정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딱 맞네요. 맞아요. 너무 실패하고 있어요. 내 처남장을 처치했습니다. 야 싸움 안 되죠? 소라카. 또 얘 이제 뭐 샀어요? 어? 여기까지가 자신의 풀템인 것 같네요. 일단은 여기서 흥하고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간다. 도라닝 두 개 메자이. 소라카가 메자이를 가는 것 자체가 사실 실제 레더에서도 랭게임에서도 레더요? 제가 지금 빠져있는 게임이 있어가지고 랭게임에서도 아무 안 해요. 소라카의 메자이 정도는. 저도 사실은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소라카의 메자이. 펑! 아 참 못했어요.
이거 역전 나올까요? 근데 생각보다 5천 골도 차이가 나쁘진 않거든요. 역전이 가능한 게 한타 크게 잘 싸워주면 되는데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이스와 뭐 제이스가 폭행해둔 상태에서 럼블의 이퀄라이저 그 트위치가 순간적인 폭딜 레토에 들어가면 결과 자체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자이라 궁극기가 봉쇄시킬 것 같아요. 아 자이라가 너무 아파서 어디 가죠? 뭐하나요? 제이스 왜 그래요? 아까부터 제이스가 이상해. 전판 제이스도 그랬잖아. 포탑이 설마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건가? 아 미드 1차가 설마 지금 있겠어? 그러면서 그러한 건데 있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럴 수 있는 게 정말 S급 플레이어들은 자기가 눈으로 본 거보다 예측하는 게 더 맞는 경우가 많아요. 타워가 없겠지라고 예측한 것 같아요. 끌려갔어요. 창피하다 끌려갔어요. 정말, 아우 창피해. 정말 창피하네요. 네. 정말 창피하네요. 차는 피했지만 그랩 또? 어? 아 근데 자이라가 너무 잘 컸네요 이거 진짜. 자이라 걸으면서 거의 여기 따라 더 갔어요. 저 뭐죠? 워무브 갔나? 워무브밖에 없죠. 근데 자신의 딜이 충분하니까 탱탱 가는 거예요. 아, 그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게 더 무서워요. 저게 진짜 무서워요. 왜냐면 잘 컸으니까 자이라 끊어야 되는데 안 끊겨. 그게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 똥도 안 끊길 때가 짜증나. 아니죠. 똥이 오히려 안 끊길 때가 괜찮지 않나요? 아 잔변 남아있잖아. 네? 잔변 남아있잖아. 아 그러니까 확 시원하게 쭉 싸는 게 낫지. 그러니까 안 끊기면 짜증난다고. 저는 한번 이런 적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사각 같은 거 깎을 때 껍질이 끝까지 이어질 깎는 것처럼 똥이 변기에 그 안화에서 나오는 똥처럼 이렇게 진짜 안 끊기고 또아리 또아리 줄이 틀듯이 그렇게 틀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그 트는 그 깊이가 깊었는지 그 뭐 그 뭐죠? 올라왔나요? 아니 그 통풍기 있잖아요. 통풍기 켜놓고 하잖아요 그 화장실. 네? 입을 때 그게 해결을 못해요 냄새를. 아, 자, 너무 세다. 와! 너무 세요. 자이라가 너무 세요. 와. 자이라들이 진짜 너무 상상 초월이네. 이게 보통은 저렇게 자이라가 막 그냥 단일 타겟으로 궁극기를 남발하면 욕을 먹어야 되는데 자이라가 궁키면 다 죽어요. 항상 한 명이. 그래. 와, 전멸 그래. 와, 트위치 끊었어요. 마우카이 살았어요. 이게 보니까 블리츠랑 네. 자이라랑 호흡이 진짜 좋은 게 끌려오면 띄우잖아요. 네. 띄우면 확정으로 들어가요 자이라가. 그러네요. 아, 또 당겼어요. 자이라 궁극기 다 죽어요. 케이틀린이 마무리. 빨간 팀 더블 킬. 그냥 때려도 되죠 이거? 네 억지게 나갔어요. 빗나감 이런 거 없죠? 네. 언덕 아래라고? 어? 워크 좀 하셨는데? 자이라 란드인 갔어요. 오버그가 아니라 란드 쓰고 도망가려고. 어머가 낫지 않나? 아 AD들이 키이치랑 사실은 네네톤이 붙으니까. 아... 네네톤이 특히 잘 붙잖아. 아 CC 걸렸어요. 죽었어요? 네. 지금 사실 서렌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할 말 좀 안 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자이라 맨날 서포트 자이라만 보다가 미드 자이라 보니까 진짜 세네요. 와. 저 마지막 진포 보스 있잖아요 자이라가 산 거. 저 무슨 템 갈지 한번 얘기해볼까? 뭐 갈 것 같아? 공의 지팡이. 뭔가? 내기라면 정답 이런 거 맞추면 뭐 없어요? 네? 맞추면 뭐 없어요? 너무 칼같이 맞추셔가지고 역시 MLB 캐스트 같네요. 아니 어제 메자일 가랬나? 메자일 가는 거야 막 근데 스윙 없이. 그러니까 웃기겠다 그럼. 안 웃길 것 같은데 별로. 죄송합니다. 네. 지금 그냥 탑은 적당히 밀어놓고 바로 미드 푸시해도 되죠? 자이라가 미드 푸시 하겠죠? 미니언 한 번에 정리되겠죠? 드 그런 것도 안 써요. 드 안 쓰네. 네, 안 언제 쓸지 모르니까 중요한 스킬이니까. 역시 갱크드 바이 맘. 오늘 장인어른 갱크드 바이 맘 괜찮은데요? 네 괜찮아. 500이에요 지금 큐 데미지가. 허우구 이 데미지도 지금 묶는데 430. 거짓말지. 궁이 700.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리안드리가 있어요. 예.
추가 데미지가 들어간다. 이게 거기다가 지금 빨간색 불꽃이 보이죠? 그렇죠. 거기다 라일라이가 있기 때문에 슬로우도 걸리고. 예. 추가 데미지 있고. 그렇죠. CC들이고 다 스킬들이. 아, 토끼인간. 좋아요 성분이 나왔네요. 아, 토끼인간이었죠? 오늘 사네요, 여러분. 네. 아이고. 도쿄라이즈? 제조까지 했죠. 역으로! 저가 살렸어. 아. 역부족이에요. 역건강이라고 하죠. 아, 저기에서 제이스가 잡히면 안 되는데요. 안 죽어요, 자이라가. 아, 최소한 제이스가 위쪽에서 자이라라든지 미달리랑이 둘 중에 한 명은 잡아냈어야 되는데. 아, 자이라 란두인 이러고 보니까 신이 안 세웠네요. 네. 제이스랑 다 박으니까, 레네톤이랑. 그리고 란두인은 안 쓴 것도 아니라 썼어요. 썼어요, 아까 도망갈 네. 때. 경기 마무리됩니다. 네, 마무리 됐네요. 네. 근데 이건 사실은 소라카 장인이 못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본라인 자체는 굉장히 지금 아까 뭐 트위치가 살짝 사라지면서 강제로 블리츠한테 그랩을 당하고 거기서 역락하는 뭐 그런 그림만 봐도 라인전 단계에서는 괜찮았어요. 이게 탑이랑 미드가 탑도 아까 CS가 100개 정도 차이 났거든요. 중반 넘어가니까 두 배 차이 났고 미드도 사실은 뭐 정확히 표현을 드리자면 보스는 평타를 쳤고요, 사실. 그 정도면 평타 정도고, 탑이랑 미드가 두 명이 쌌는데, 레톤이 그 똥을 하나밖에 못 막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상대 라이너들이 그러니까 마오카에게 화려하게 초반에 좋았다. 생각보다. 뭐 레톤도 마찬가지로 좋았지만, 라이너들이 살아난 건 상대 팀이었다. 그렇죠. 뭐 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경기까지 마무리 해봤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패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 망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소라카 때문에 망하지 않아서 좀 마음이 아파. 저는 진짜 추하게 졌으면 좋겠어요, 막. 난 소라카 때문에 망했으면 좋겠어. 시작하자마자 인베당해서 소라카 죽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그랬다가 또 죽고 그런 모습. 네, 그런 거 나와줘야 돼요. 그랬는데 집에 가서 도라닝 사오고 와 단계 사오고 빡쳐가지고 원딜이 막 시야석 가고 원딜 시야석. 야, 그랬는데 도라닝 사오면 이건 문화 충격이야 진짜. 그리고 원딜이 시야석 사와. 근데 이겨. 그러면 진짜 문화 충격. 그렇죠. 후반에 가면 갈수록 별똥별이 떨어지면서 네. 상대방의 마방을 깎고 우리 편 AP 딜러들이 상대를 녹여주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는 훈훈하죠, 그럼. 네, 그런 그림이 다음 경기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이 조심스럽게 기대해봅니다. 네. 저희는 이 경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잠시 후 3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던한 남자들의 패션 놀이터 모주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뵙죠.